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봉독동인데요. 지금 저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쪽, 저기 앞쪽이 중동교입니다. 중동교는 이제 수성구에서 남구로 넘어오는 다리죠. 오늘은 중동교에서 넘어오면 바로 통상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소형 통상가라서 아마 상가 중에도 좀 투자를 손쉽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럴 분들에게 딱 알맞는 그런 매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로는 버스편도 다니고요, 택시도 많이 다니고, 아무래도 수성구와 남구를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차량 유입이 참 많은 그런 위치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위치 인근으로 신축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섭니다. 지금 그 보이는 바로 뒤편에도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양곱창 이 건물입니다. 1, 2층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건물은 1층 30평, 2층 30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55제곱미터, 건물이 199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안산시 46.8평, 건물 60평입니다. 74년 2월 1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에 나와 있으며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 매매 가격의 70%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2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수익은 90만원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인수가 11억 2천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길 건너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차량 유입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차량 유입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뒤쪽에 여기 화성파크드림 곧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는 힐스테이트도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주변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지고 곧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길목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여기가 철거한다고 전부 다 펜스를 닫혀놨습니다. 그럼 저 앞쪽으로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여기 화성파크드림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차량 유입이 많이 된다고 한 이유는, 지금 요 건너편에 보시면 펜스를 닫혀놓고 저기도 이제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들어오고 나면 또 아파트가 지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로 2층 통상가, 저기도 지금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으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상가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하나 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주권이 생기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나고 주변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 이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워놓고 임대업 하기에도 참 괜찮은 그런 조건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 라인이 먹자 라인이었습니다. 안동갑이 골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1층에도 구이집이 있는데, 저기도 손님들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월세 받으시면서 계시다가 뭐 추후에 건물을 신축을 하신다든지 리모델링을 하신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월세 건물 가치를 더욱 높일 수도 있는 건물이고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 받아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보상을 좀 받아보실 분들, 그럴 분들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